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황금도색 잘하는 A1 오토서비스입니다. 오늘 창원에서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제가 출근하기도 전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포드 링컨 차량한 대 입고되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보시면은 잘 보기 힘든 차죠. 미국 대형 세단입니다. 그냥 보시면 좀 이 차는 특이한 게 이렇게 우리 눈썹 몰딩이라 하죠. 우리 흔히들 눈썹 몰딩이 있는데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도어를 여는 게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땡기는 게 아니에요. 버튼으로 되어 있는 차인데요. 많이 안 만져보신 분들은 좀 차에 타서 어떻게 하는지 당황하실 것 같아요. 이 차는 운전석 앞쪽으로 좀 손상이 있네요. 라이트 한 줄, 두 줄, 세 줄 상병으로 피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휀더 황금도색 해야 됐고 범퍼 AS 센터에 갔더만은 라이트가 한 게 400만원이래요. 그래서 어이쿠 안되겠다 싶어서 알아보던 와중에 저희 업체를 아시고 오셨네요. 범퍼는 부분 처리할 거고요. 핸드는 한판 포색을 다 할 거고 라이트 렌즈 복원해서 최대한 표시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링컨 컨티넨탈 차량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멀리 창원에서 오셨는데요. 하루 만에 수리를 원하셔서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사고 내용이 앞에 라이트 손상이 조금 있었는데요. 최대한 복원했습니다. 복원해도 자세하게 보시면은 조금은 남아있어요. 눈에 확 띄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싫다고 해서 400만원을 주고 바꾸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능상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지 보이지, 안 그러면은 뭐 눈에 잘 띄진 않습니다. 프론트 핸더 황금도색했습니다. 쭉 손상이 있어서 황금도색했고 범퍼 같은 위치에 손상이 있었는데 수리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잘 모르시겠죠. 깨끗하게 수리 완료해서 디테일링 세차했습니다. 지금 빨리 오셔야 될 건데요. 송진가루가 많이 날려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가루가 앉아서 보기 싫습니다. 수리 잘 되었고요. 출고해 보겠습니다.